그래서 이제 경향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하면, 거기 이제 휘트먼이 나와요. 왈트 휘트먼. 찾았나요? 마지막 단락의 한 다섯째 줄에. 이 휘트먼이라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시인입니다. Song of Myself 이런 거 썼는데, 플립의 노래라고. 여기 초협집이라고 써졌죠? 이게 플립의 노래예요. 초협이라는 풀초자에 입엽자. 안 잡습니다. 초협집이란 말, 저도 영문학 공부하면서 이거, 뭐지? 이것만 원서로 공부했는데, 또 초협집이라는 말은 참. 근데 거기 플립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플립의 노래. 초협집. 그래서 이 휘트먼이 되게 막 하얀 수염을 기른,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입니다. 하여튼 이 휘트먼의 영향으로 받아서 믿어졌고, 휘트먼의 시를 소개하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의 반항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봤다.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란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정부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밑에 아나키스트라고 써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무정부주의자.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나키스트. 알아두세요. 무정부주의자. 카푸는 뭐였죠? 카푸는 이것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카푸는 나또한번또 혹시 이제 편집하시는 분께서 말씀드리면, 코리아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 아티스트 프로레타리아 자 뭐죠? 페더레이션. 그래서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도, 프롤레타리아가 무상계급인 건 알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런 말 쓰잖아요.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동맹이라는 동맹.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그걸 카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국문학과에 다니면 영어를 안할것 같은데 영어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용어들이 영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좀 알아두셔도 됩니다. 물론 시험에 카푸가 뭐의 약자인지 이런 거안 나오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기본을 알고 계셔야죠. 자, 다시 이제 김영원의 햇빛 못 보는 사람들. 거기 나오죠. 햇빛은 누리에 구석구석에 빈틈없이 비추는 햇빛이다. 얘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게 이제 그걸 공명정대한 태양과 동일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나오죠. 105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다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원은 밑에, 아, 지금은 새벽 4시부터 여러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제도 역사의 구속에서 탈피할 걸 지향했고, 형식적으로 여성적 시풍에 맞서, 이게 낫잖아요. 여성적 그 시풍에 맞서서, 그러니까 이게 왜 여성적이냐면, 백조파가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백조동인, 마돈나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낭만적. 이게 여성적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적이고 힘 있는 시, 남성적이고 힘 있는 시는 누구 생각하면 돼요? 이육사. 여러분 이육사의 시를 한번 봐보세요. 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막 나오죠. 시가 되게 힘있게 막 흘러갑니다. 이육사의 시를 읽어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썼고요. 그다음 마지막 줄에 휘트먼의 영향 속에서 아까 에너키즘 이야기했어요. 무정부주의라고, 민주주의. 자, 그 다음에 김기진이 나와요. 넘겨보세요. 김기진. 사회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이다. 김기진은 시인이긴 하지만 시인으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뭘로 유명하냐? 비평가로 유명해요. 비평가로 유명하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귀국해서 뭐 이제 동인을 막 했고, 유학체험 어쩌고저쩌고 해놨죠. 그래서 박영희하고 김기진이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 밑에 이제 한계의 불빛이라는 시가 쭉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107쪽에 이 시는 너라는 시적 대상을 연못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한정해서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를 연못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담고 있는 연못은 불빛에 비춰지고 침묵을 깨고 역사적 서사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되는 그런 사회적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 공산주의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소셜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사회적 현실주의. 이것이 같은 이야기예요. 공산주의란 말도 하지만 소셜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108쪽. 거론할 수 있는 백수의 탄식. 이 시는 분화로드. 분화로드가 여러분 뜻이 뭐죠? 민중 속으로. 그 밑에 나오죠? 분화로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죠. 러시아. 이거 뭐 생각나요? 시문에? 한국도 생각해야죠. 민중 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요. 그 분화로드 운동해갖고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분화로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인텔리 지식인. 자, 그럼 인텔리가 뭐 약자냐? 인텔리 겐차의 약자예요. 이걸 제가 지식인인데 뭐의 약자라고 하면 인텔리 전체 약자라고 하면 틀려요. 그건 똑똑한이란 뜻이고 이게 지식인을 뜻한 러시아예요. 인텔리 겐차. 나는 러시아어에서 인텔리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어? 그 사람이 인텔리야. 근데 인텔리가 뭐의 약자냐 몰라. 맞죠? 인텔리전트가 아니에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모순과 비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상화 나왔어. 이상화는 여러분 좀 알죠? 이상화. 그래서 뭐 밑에는 몰라도 되고 빼앗긴 들에도 보문 오는가. 자, 들이라는 것은 조국이고 109쪽. 봄은 광복입니다. 맞죠? 빼앗긴 조국의 광복은 오는가. 그래서 계절의 순환과 빼앗긴 들이라는 역사적 그런 그 현실의 불일치가 빚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자, 그 밑에 거는 넘어갈게요. 뭐 김창수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0쪽에 보면 프롤레타리아 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박세영의 타적이라는 시입니다. 박세영의 타적이라는 시가 나올 거예요. 네그로를 흉보던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그로는 여러분 네그로가 뭔지 아시죠?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뭐죠? 흑인이 흑인을 니그로라고 말 쓰면 돼. 니그로.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아메리칸이란 말도 쓰지만 니그로라고 그래요. 우리의 눈동자를 토막내려는 산이여 들이여 뭐 이름 없는 꽃이여 막 나와요. 넘겨오세요. 112쪽. 그래서 뭐 타적인 다 막기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까지 XX에 찔린 땅같이 이 XX가 비수예요. 비수에 찔리는 땅같이 되려나 봐. 되거나 말려나 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타적은 그 수탈당한 농민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1920년대 토지 조사 사업 산미 증상계획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이사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수탈당한 농민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착취에 대한 분명. 저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핍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박세영의 산재비라는 시도 이제 밑에 쭉 나오는데 여기 이것도 아마 여러분 잘 안 들어보실 건데 113쪽 작품 여러분 읽어보시고 시집의 표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산재비라고 나오죠. 그래서 산재비의 비상은 울림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산재비가 뭔지가 나오죠. 쭉 내려가다 보면 산재비는 나오죠. 한 10쯤에 보면 생민지 억압 속에서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시인의 삶과 내면까지도 꿰뚫어보는 존재이다. 그랬죠. 그래서 시인은 산재비를 등장시켜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나아가서 허무주의에 휩싸인 당대의 지식인을 비판한다. 산재비가 이제 그런 그냥 그런 존재로 여기서는 쓰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면을 꿰뚫어보는 존재로 쓰였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마라는 사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마. 114쪽. 이마가 이제 마지막 시인이에요. 이마는 우리 오빠와 하루라는 작품을 썼어요. 이게 이제 이 우리 오빠와 하루를 뭐라고 하냐면요. 단편 서사시. 제가 대학 다닐 때 국문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국문과 수업을 4학년 때 한번 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더라고 교수님. 근데 이마의 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단편 서사시라고 합니다.
그냥 소사지가 아니고 단편 소사지. 이마의 작품은요. 여기 보면 114쪽부터 어디야? 116쪽까지 나오잖아. 우리 오빠와 하루라는 시거든요. 이게 하나의 소설이에요. 읽어보시면 제가 이걸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자, 이 시는 서간체를 활용해서 어린 여자아이로 설정된 시적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빠에게 누이 동생이 보내는 편지예요. 오빠에게 누이 동생이 보내는 편지. 자, 이마하고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예, 이 당시에 지금 저, 예, 대단하죠. 요즘 뭐 BTS 저리 가나죠. 예, 그 당시 이렇게 잘생겼어요. 백석도 정말 잘생겼잖아요. 백석도. 네, 윤동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간체라는 게 편지글이잖아요. 아시죠? 서간체라는 건 편지글이에요. 그걸 통해서 쓴 거예요. 서간체.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여자아이로 설정된 이런 걸. 그래서 이 시에서 깨진 하루는 오빠가 잡혀갔던 순간의 긴박감, 비극성, 객관적 상관물은 상징이라고 써요. 상징.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뭐 여러분 학부 수준에서 상징으로 보면 돼요. 상징이고 이연에서는 벽에 걸린 화젓가락의 영남이와 시적화자의 처지를 비유함으로써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잡혀간 오빠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남동생 밤새워 봉투 붙인 일을 하는 시적화자는 당대의 노동계급이 직면하는 현실에 대한 반. 이만은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시도 썼지만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대요. 실제로 그 당시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썼고요. 그러니까 이마의 시는 이 서사성이 끝내줘요. 서사성이 끝내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17쪽. 그래서 이제 뭐 이마의 두 번째 시집 현해탄도 있어요. 이건 현실의 절망과 좌절을 딛고 긍정적 미래로 나아가려는 열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팔량이라는 시인도 있는데 이마는 서사성이고 박팔량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서정성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박팔량 밑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프로시의 서정성을 도입했다. 서정성을 도입했다. 기존의 리얼리즘과 다른 방식으로 시대적 비극성을 진단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그의 대표적 시라 할 수 있는 밤차 나왔죠. 밤차. 추방당하는 유랑인의 비애를 거친 옷과 직설적 어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작품으로 써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마의 시는 카프의 해체와 일제 탄압 속에서 감상적 계급주의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동인지 시대의 시들에서 볼 수 있었던 감상주의. 감상주의란 건 센티멘탈리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센티멘탈한 거. 낭만주의의 색채를 띨 때 리얼리즘 정신도 쇠퇴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